오늘 LG 24V 50 1기형 PC SSD 교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을 전에 한번 분해를 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해본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해요. 그래서 뭐 일단 처음이다 생각하고, 한번 차근차근 분해를 해볼 거니까,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고, 잘못 보내 본 부분들은 다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PC들은 이 표면을 액정을 닦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한두장 정도 푹신푹신한 걸 깔아주고 일단 뒤집겠습니다. 뒤집고 일단 눈에 보이는 나사부터 뭐 공략을 해보면 되겠죠? 이쪽에 나사가 보이니까 이놈부터 풀어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에 숨어 있다면은 깔끔하게 일이 진행이 될 거고, 이거 분명히 뜯어본 것 같은데 이 모델이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분해를 하고, 이쪽에 나사가 보이네요. 이놈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자, 이쪽에 친절하게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하고, 이 나사를 풀고, 이거는 화살표로 이렇게 재끼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재끼면 될것 같은데, 혹시 이쪽에 다른 나사 같은 게 붙어 있는 건 없는지 확인하고, 안쪽으로도 저 안에 나사가 보이긴 하는데, 이 나사는 안 풀어도 될것 같고, 이 단계에서는 한번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까보는 종목인 것 같네요. 이쪽을 한번, 예, 열리는 소리가 나네. 아이고, 밀려 나간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에, 이게 너무 세게, 이게 힘을 너무 많이 줘야 돼서 몸으로 받치면서, 으쌰, 어휴, 자, 요렇게. 그냥 막 생으로, 힘으로 제꼈습니다. 다행히 안 부서지고, 잘 되기는 됐네요. 이쪽에 이제 하드디스크 들어있고, 이쪽에 이제 쿨러하고 기판이 들어있는 구조가 보입니다. 요, 이제 SSD 교체 작업을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서. 자, 이 테이프를 뜯어야 되겠죠? 테이프를 옆, 자. 나사 두개 풀어내시고. 오늘 사용할 SSD는 항상 쓰던 샌디스크 게 아니고, 이렇게 빼주시고요. 리뷰안테크에서 나온 950X 240기가짜리가 들어갈 거예요. 리뷰안테크 SSD의 가장 큰 장점처럼, 자, SSD 교체할 때그 모양 그대로 놓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이걸 돌려야 되겠죠? 그럼 이 친구도 이렇게 돌려서 그대로 하세요. 바꿔 꽂아가지고, 아직 당황하지 마시고. 해서 두께를 그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가서 이렇게 장착하고, 기존에 빼냈던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SSD 뺀 박스에 넣어서 다시 들여야 되겠죠. 끝났으니까, 그래도 조심조심해서 하니까 그냥 끄시면 안 되겠죠. 1층 컴퓨터는 액정이 그대로 바닥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루셔야 돼요. 아니면 괜히 이거 뭐 그리고 이제 뚜껑을 덮겠습니다. 반대로만 하면 되겠죠. 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의외로 이게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위쪽부터 해가지고 착착 착착 꽂을 때는 되게 편하네요. 그죠? 제가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빼놨던 나사 두 개를
여기에 의외로 간단한 작업이에요. 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빼놨던 요거 나사를 요건 손으로 조아줘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조아주시면 예, 간단하게 교체 작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의외로 교체 작업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작업이었네요. 윈도우 10 세팅하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해도 되니까 잠깐만 이거 있어보세요. 제가 다시 뒤로 오면 될것 같아요. 네, 윈도우 10 세팅 끝났고요. 아주 쾌적한 속도로 하드디스크 분할은 240기가라 반반 했습니다. 속도 잘 나오고 세팅 잘된것 같습니다.